사회 심층 분석. 예, 오늘 아직 그덜 준비된 스튜디오인데, 예, 좀 환경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어갖고,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천장이 좀 높아갖고 좀 울렸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울리지는 않을 거예요. 예, 좀덜 울릴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제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방송을 며칠 안 하고 좀 쉬려고 그랬는데, 할게 없어요. 예. 제 고향은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울인데 또 여기서 뭐 어디 와이프도 지금 일하고 있고 밖에서 할게 없어요. 그래갖고 뭐해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또 방송 기다리고 그러셔갖고 오늘 어떤 학교 폭력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오늘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예, 북한 핵 예, 실험에 속으로 웃고 있는 트럼프와 아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사실 북한이 이제는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 방송을 하면서 북한 핵실험 할때 북한은 이제 핵이라는 그 1950년대부터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던 어떤 원자폭탄을 넘어서 이제 수소폭탄, 그 수소폭탄을 넘어서 가장 그 무서운 게 여러분들 뭐냐면 그 중성자탄이거든요. 중성자탄.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자탄과 수소폭탄의 가장 그큰 차이점은 원자탄은 핵 분열. 그러니까 핵이라는 게이 입자가 분열되면서 폭발하는 건데 이건 오히려 수소폭탄이라는 것은 이제 핵 융합. 융합 분열과 융합의 차이예요. 그래서 엄청난 핵폭탄, 원자폭탄의 한 1000배. 1000배 정도의 위력이 수소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수소폭탄이 하나 떨어지면 거의 한 도시가 날아가거든요. 한 도시가 그런 위력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북한이 어떤 저런 핵실험을 왜 했을까? 그리고 그런 걸 내면을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북한이 그 어떤 그 도발성으로 핵실험을 한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국제 정치를 보고 어떤 지금 세계 국제 정치를 돌아가는 걸 보면 북한이 핵실험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심층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아베는 예, 우리 눈팅 밤팅님, 예, 고맙습니다. 예. 트럼프와 아베는 겉으로는 아주 마냥 예, 북한이 당장 미국에다가 미사일을 날릴 것 같이 하면서 예, 굉장히 어떤 그 대북 강경 제재의 큰 목소리를 하나같이 내고 있는데 예, 그들은 북한이 이런 핵실험을 함으로써 그들은 왜 속으로는 웃고 있는지 여러분들 정치적인 배경을 또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유당 12년 만에 장외투쟁 국회 보이콧 진짜 이유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사학법 저지를 위해서 쥐새끼랑 당년이 촛불을 들고 시청 광장에서 여러분들이 집회하는 거 봤죠. 그때 사학법 저지를 위해서 그들이 장외투쟁을 했던 거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 교체에 어떤 실감할 수 있는 그들이 이제 12년 만에 이제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겉으로는 김장겸 어떤 MBC 사장의 방송 장악을 어떤 그 저지한다라고 하면서 장외투쟁을 한다는데 그들은 왜 그러면 장외투쟁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요. 오늘 세 번째 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지금 교육개혁이 절실한 시기다. 그리고 이어서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예, 여러분들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차게 준비했죠? 예, 천사와 악마님, 예, 고맙습니다. 예, 어서 오시고요. 예, 날씨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우리 아트냉님도 어서 오시고요. 예, 오랜만에 뵈니까, 저도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분들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이제는 편하게 좀 방송을 할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현장 방송도 편하게 나갈 수 있고, 예, 여러분들 9일날 문펜 2차 창립총회인가 하죠? 9일날 2차 창립총회 하는데 9일날 충남에서 정청래 의원이랑 뭐 안희정 지사랑 뭐 여러 의원들이 토크 콘서트를 한다 그러길래 제가 현장 방송 약속해 드릴게요. 제가 충남 9일날은 예, 문펜 제가 1차 때도 갔었잖아요. 예, 제가 1차 때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때 현재는 대통령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문펜 뭐죠? 그 창립 1주년, 예, 그때 오셨었는데, 예, 올해 2주년을 맞아서 제가 그때 토크 콘서트가 되게 재밌게 열릴 것 같아서, 제가 문펜 거기에서, 예, 토크 콘서트, 딴 거는 9일날로 알고 있어, 9일날. 9일 맞죠? 9월 9일이 토요일이죠? 토요일 맞지 않나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문펜, 이제 집행부랑 얘기를 해서 토크 콘서트를 중계를 좀 해드릴게요. 나머지는 그 영상을 좀 촬영하고, 예, 저도 문펜이에요. 예, 중요한 거는 9일 토요일 오후 7시, 예, 저도 문펜이에요. 중요한 거는. 예, 저도 문펜이라서, 토크 콘서트만은 중계하는 걸로. 예, 아마 여러분들 토요일 날 제가 찍고 저녁 때 오면 밤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문펜 토크 콘서트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유튜브가 좋아요, 아프리카 TV가 좋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아프리카 TV가 좋아요, 유튜브가 좋아요? 유튜브로 하는 게좀 낫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좀볼수 있게. 유튜브로 중계하는 게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겠죠. 예, 우리 전사와 악마님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제가, 예, 유튜브로 여러분들, 예, 문패 창립 총회, 예, 제목, 예, 유튜브로 할게요. 예, 유튜브로 2주기, 예, 제가 방송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공지를 좀 하고, 많은 분들이 보는 게 좋으니까, 유튜브로 야외가 되어 제 장비가 좀 좋아요. 예. 예, 오늘 단신으로 시작해갖고, 1번, 2번, 3번, 오늘 한 12시, 1시 정도 여러분들, 방송하면 될것 같아요.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단신, 예, 연일, 예,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야당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안보관에 대해서 계속, 흠집을 내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북한이 저렇게 천방지축으로 핵실험을 하고 저렇게 만든 자체가 이명 박근혜 정부에서의 어떤 대화의 중단, 예, 대화의 중단 결과가 이제 코리아 패싱을 만들어 놓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과거 10년의 대북 정책의 실패를 반성하기는커녕 문재인 정부에게 안보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연일,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열을 올리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진짜 전쟁 나면 안 보일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다. 정말 맞는 말이죠. 그쵸? 그쵸? 예, 자유한국당, 진짜 전쟁 나면 안 보일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다. 예, 이 말에 저는 너무, 예, 공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입으로는 안보를 외치지만 진짜 전쟁 나면 안 보일 가능성이, 예, 안보 하는데 안 보일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예, 오늘 홍준표, 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예, 청와대가 북한이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미국 기준으로 설정해 아직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질타를 했는데요.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 의원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전쟁하자는 겁니까? 정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레드라인 하는데 그럼 북한을 선제공격이라고 하자는 겁니까?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안보, 국방, 이 지경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면 북한이 핵실험한다 그래갖고, 북한을 먼저 공격을 해갖고 전쟁하자는 겁니까? 아무런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으면서 무조건 문재인 정부를 발목을 잡기 위해서 이런 자유한국당의 어떤 안보 장사,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대화 중단하고, 그러면 여태까지 강경 모드로 일관해갖고 북한이 저지경이 됐는데 이제는 그럼 북한 선제 타격하자고 할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신들이야 전두환의 그 족속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늘 어떤 무장공비 수준으로 알고 국민과 전쟁을 벌이는 놈들인 것을 당신들은 잘 알겠지만
적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최대한 적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게 확실한 어떤 문재인 정권의 신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 자유한국당의 그 원조격인 공화당, 그리고 자유당, 공화당, 그리고 민정당으로 이어지는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국민들을 학살을 하고 그랬던 정말 이제 와서 그럼 또 전쟁이라도 하자는 겁니까? 예,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 80여 명이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정말 안 만나 주다니 매우 유감이다라고 하면서 이건 제대로 된 쇼죠.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그 시간에 청와대 항의 방문할 시간 있으면 국회에서 안보 문제 대북 결의안이나 채택하십시오. 예, 한심한 사람들아. 아니 지금 북한이 저렇게 안보 하는 집단들이 안보 하면서 문재인 정부 까는 사람들이 방송 김장겸을 어떤 뭐 보호해야 된다 반발해서 청와대를 항의 방문했는데 정말 제가 웃긴 게 뭐냐면요. 요즘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우리 소라 아빠님 어서 오시고요. 예. 적어도 자유한국당 입에서 방송장악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낯설어요. 안 그래요? 여태까지 지네가 하던 짓거리를 오히려 자유한국당 입에서 방송장악, 공영방송의 정상화, 이딴 얘기하니까 내가 이게 지금, 이게 맞나? 이거 뭐지? 이 새끼들 지네가 장악해놓고 이제 정상화시키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다가 난 자유한국당 입에서, 방송장악, 이런 공영방송, 방송장악 저지. 아주 낯섭니다. 예. 아주 낯설어요. 예, 저는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예, 자유한국당 의원들. 당신들 지금 국회 보이콧하는 건 명분이 없어요. 예. 내가 볼 때는, 아마 스스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예, 거기 밖에 이제 날씨도 가을이라서 이제 선선하니까 이것들이 나가거든요. 얘네들은 날씨 보고 또 데모해요. 예, 날씨 보면서 장애투쟁하거든요. 예, 여름엔 더울 때는 나가지도 않아요. 날씨 이제 시원한 바람 불고 그러니까 이제, 나갈 만하니까 나가지. 이것들 여러분들 얼마나, 얘네들은 날씨 보면서 투쟁해요. 예. 이제 시원하니까 밖에 나가서 하는 거니까, 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안 만나주다니 유감이다. 안 만나주는 게 아니라, 말은 똑바로 합시다. 북한이 저렇게 핵실험을 하고 그래서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예, 당신들 같이 이렇게 한가하게 버스 타고, 여의도에서 그 청와대가 얼마나 멀다고 국민의 세금으로 관광버스 대절해 갖고 가냐? 어? 여러분들, 난 그게 참 한심하더라고. 지네들 차다 있잖아. 어? 지네들 차다 있잖아. 야, 국회에서 씨, 청와대가 얼마나 멀다고 관광버스 타고 가냐? 진짜, 아유, 쓰레기 정당, 진짜, 응? 그게 한심하다는 거야. 대중교통으로는 못 가나? 어? 니들은 뭔데 대중교통은 이용 안 하나? 어? 얼마나 멀다고 관광버스고 다 여러분들 국민의 돈으로 여러분들 세금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어? 진짜 한심한 인간들. 예, 여러분들 황교안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국정원의 적폐청산 그리고 이명박근혜 정부 그리고 최순실 국정농단을 적폐청산 TF를 가동하고 있고 검찰이 이제 이명박의 턱 밑까지 어떤 그 수사의 칼날이 어떤 다가오고 있자 결국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어떤 자유로울 수가 없는 황교안이겠죠. 황교안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정치적인 행보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황교안이가 오늘 그 퇴임 후첫 행보로 대구를 찾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를 찾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봐야 됩니다. 대구는 자기 제2의 고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치 행보를 사실상 황교안이도 정치를 시작했다고 여러분들이 봐도 과언이 아닌,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떤, 뭐, 대구시장이나, 결국은 좀 안정적인 어떤 정치 입문을 시작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자가 이렇게 삐뚤어졌네.
지금 황교안이가 8월 31일 결국 오후 부인과 함께 1박 2일에 일정으로 퇴임 후첫 공식 행사가 대구 기독교 CEO 모임 만찬에 참석해 대구 대명교회에서 개최된 대구 경북 홀리클럽의 하계 수련회의 강사로 찾았다고 합니다. 예배당에는 1,800명이 몰리는 듯 지방선거를 앞둔 출정식을 불각해 뭐죠? 방불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제2의 고향이냐면 대구가 아무래도 아직도 굉장히 보수적인 정당에 표를 주니까 거기에 출마 의사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소식 하나 좀 전해 드릴게요. 안철수 대표. 여러분들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정당에 이제 당대표로 선출된 지한 8월 27일이었으니까 이제 한 일주일 지났죠. 참 안철수가 당대표를 잡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이 가장 기대했던 건 무엇일까요? 컨벤션 효과였겠죠. 전당대회도 하고 새로운 당대표가 뽑히고 그러면 어떻게 돼? 당 지지율이 좀 올라야 되잖아. 상식적으로 보면 전당대회도 하고 새로운 당대표가 뽑혔으면 당 지지율이 좀 올라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율 상승은커녕 오히려 더 떨어질 기미만 보이고 있다 보니까 조만간 안철수가 호남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안철수가 조만간 호남 방문 예정인데 근데 호남에 가갖고 안철수가 마땅히 던질 카드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 지지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 100% 박스권에 같이 쳐갖고 뭐96% 나왔다가 98% 나왔다가 지금 100%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가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호남에 가갖고 어떤 뭔가를 던질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에 여러분들 요번에 어떻게 보면 반 안철수의 반기를 들었던 국민의당의 어떤 호남파들과 동교동파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내려오는 게 반갑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 생각해봐요. 안철수가 지금 호남에 내려오는 게 그다지 반가운 상황이 아니야. 근데 안철수가 굳이 또 내려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게 과연 그러면 호남은 안철수를 반길 것이냐? 그치? 안철수가 내려왔을 때 과연 호남은 안철수를 반겨줄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안철수가 호남 방문할 때 우리가 좀 예의주시라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안 좋은 소식을 하나 여러분들 좀 전해드리면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을 여러분들 맡았던 정형식 판사 기억하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정형식 판사를 꼭 기억하라. 응? 이 사람이 한명숙 전 총리의 어떤 진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던 사람인데 이 정형식 판사가 이번에 이재용의 항소심의 주심 재판관이 됐더라고. 야,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예의주시해서 봐야 돼요. 이 정형식 판사가 삼성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기로 했다라고,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정치적인 판결을 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오히려 또 정치적인 판결을 할 수도 있지만 한명숙 정 총리의 말도 안 되는 어떤 이 판결을 했던 참 이른 판사가 이재용이의 항소심의 주심을 맡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첫 번째 소식, 뭐죠? 북한 핵실험 속으로 웃고 있는 트럼프와 아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오늘 계속 청와대와 백악관의 어떤 전화통화, 숨가쁘게 여러분들 진행되는 시간이었어요. 굉장히 막
숨가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막 전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전화 외교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어떤 그 청와대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금 전화가 많이 오갔는데, 지금 백악관에서는 백악관의 트럼프가 한국의 미국 무기 구매를 승인했다. 청와대는 대화 나눈 적 없다. 청와대에서는 트럼프가 사드 진행 여부를 먼저 물었다.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예, 5일,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승인했다는 백악관 발표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한마디로 여태까지 우리가, 여태까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진짜 미국의 최첨단 무기는 팔아먹지, 우리의 아예 살 수가 없었어요. 한마디로 그 전투기 같은 거, 뭐죠? F-22 그 랩터. 진짜, F-22 랩터라는 전투기는 1대200으로 싸워도 이긴다는 그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인데, 진짜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는 미국 법으로도 의회에서 못 반출이 안 되게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미국의 그안 쓰는 무기들만 다 사왔거든요. 재래식 무기들. F-15 같은 거는 미국에서 쓰지도 않죠. 근데 우리나라 뭐 F-15K 이런 거 사오려고 그랬거든.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전형적인 여러분들 장사꾼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트럼프는 진짜 전형적인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보면, 딱 장사꾼의 머리가 딱 들어간다고 느낀 게, 왜 내가 느꼈냐면, 한반도에서 북한의 어떤, 이제 핵무기를 넘어서, 원자탄을 넘어서 이제 수소폭탄으로 가는, 그냥 단순한 무기팔라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나는 요번에 생각한 게, 나는 왜 트럼프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한 게, 문재인 정부가 자주국방을 외치잖아. 그렇잖아. 우리가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자주국방을 외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 니들 자주국방해. 어? 자주국방해. 우리가 무기, 여태까지 규제해놓은 거 있었잖아. 진짜 S급 전력은 안 되더라도, 여태까지 그래, 니네들 자주국방하면 필요한 거 사가라. 결국은 여태까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진짜 지네 미국이라는 본국에서 쓰지도 않은 무기들을 구매를 했었는데, 한국의 첨단 무기를 지원을 협의한다는 것, 한마디로 수십억 달러어치의 미국 무기를, 우리가 여태까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연간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사왔는데, 이왕 사올 거면 좋은 거 사와야지. 그치? 이왕 사올 거면 진짜 재래식 무기가 아닌 정말 실전에 배치해도 딸리지 않은 무기들을 사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저는 이거 요번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자주국방,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장사 속이 결국은 미국이 우리에게 무기를 팔되, 문재인 정부가 이왕 사올 거 어떤 최첨단의 무기를 사오는 그런 어떤 계기가, 결국은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과 오늘 통화는요, 무기 구매에 압박을 줬다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트럼프가 결국은 이런 북핵을 이용해서 이 대단한 장사꾼이에요. 사실 트럼프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의 본토를 향해서 날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는 아싸, 이때다 싶어갖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자주국방을 외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최첨단 무기를 지원해주겠다. 여태까지 무기만 팔아먹는 게 아니라 기술도 지원해주겠다라는 어떤 트럼프의 장사 속이 어떤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명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여러분들 무기를 팔아도 기술 이전 같은 걸 해주지 않았거든. 기술 이전이나 어떤
뭐 미국의 기밀이다 그러면서 늘 망설이고 미국 의회가 절대 이거는 외부로 다른 제3국에게는 팔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완전히 장사꾼이야. 모든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대한민국에 판대요. 모든 최첨단 무기를 대한민국에 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그 미사일 사거리 문제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자주 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미사일의 사거리 제한 난 정말 우리나라가 자주 국방을 하기 참 독립국가냐고 참 의심스러운 게 미국이 뭔데 지네들은 막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날리고 왜 우리는 미사일 사거리에 걸려 있어? 우리 뭔데? 왜 우리가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을 하면 미국에 허락받고 몇 킬로까지만 탄두 무게는 어떻게 탄두는 우리가 좀더 크게 해도 됩니까? 도대체 미국은 뭔데? 지네들 세계에서 가장 핵실험을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아니 미국은 도대체 뭔데 우리나라가 사거리도 그렇고 미사일 탄두 중량도 그렇고 왜 미국에 허락을 그게 여러분들 미국을 무시하지 못하죠. 세계 초강대국은 한마디로 군사력이 깡패고 정말 힘 있는 자의 오만함이라고 볼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트럼프와의 이런 담판에서도 정말 어차피 돈 주고 무기를 구입할 거면 제대로 된 무기를 구입해야 되고 여태까지 무슨 깡통 비행기 쓰지도 않는 깡통 이지스함 이런 게 아닌 어떻게 보면 최첨단 무기로 자주 국방을 우리가 한층 더 나아갈 수 있게 확실한 안보 태세를 할 것도 여러분들 중요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내가 저거 좀 알려줄게요. 그러면 미국이 왜 트럼프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끝나면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이 아니죠. 그럼 미국이 왜 갑자기 여태까지 다른 전 정부에게서는 단한 번도 이런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대한민국에 판다는 소리를 안 하다가 왜 갑자기 트럼프가 최첨단 무기를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술 이전과 판매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태까지 전 정부나 트럼프 정부에서는 단한 번도 미국의 무기를 그 전략상으로 군사 절대 팔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면 트럼프가 이런 무기를 우리나라에게 전적으로 기술 지원한다? 뭐냐면 잘 봐요. 문재인 정부가 자주국방을 주장했죠.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자주국방을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여태까지 왜 우리는 비싼 미국 무기만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미국 무기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투기 같은 거 유로파이터나 미사일 같은 것도 한마디로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 진짜 좋은 무기를 사오겠다는 거야. 여태까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승전 그냥 다 제끼고 미국 무기만 샀잖아.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말 완전 그 미국 입장에서도 투명한 정부잖아. 투명한 정부이기 때문에 성능 시험도 봐야 되고 가격 대비도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이명박근혜 정부 같이 방산 비리를 저지르고 국방에서 꽁꽁 숨기는 게 아니라 무기를 사오더라도 투명하게 어떤 그 시험 성적표나 그런 것들을 다 봐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미국의 유럽엔 유로파이터 미국의 어떤 F-35 이렇게 갖다 놓고 딱 봤을 때 F-35는 아직 개발이 덜돼 있고 실용성이 없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어떤 평가단이나 이 투명한 정부기 때문에 당연히 유로파이터에게 승인해주면 우리가 유럽 무기를 구입하는데 미국 정부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미리 미국의 트럼프의 어떤 이런 장사꾼이 선수를 친 거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투명하니까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무기를 구입하는지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불투명했었잖아. 근데 문재인 정부는 투명한 정부잖아.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최첨단 기술 이전까지 해주겠다. 그 전까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우리가 무슨 미사일 그 무기를 하나 사올 때뭐 F-35 전투기를 사온다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에게 기술 지원 해준다 그래서 기술 지원 안 해준다 그랬는데도 우리가 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지. 한마디로
유로파이터 같은 기술 지원도 약속해주고, 이런, 당연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투명하게 이런 것들을 사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나가다가는 미국의 무기를 오히려 팔아먹을 수 없는 위기감이 있으니까, 미리 우리도 기술 지원해주고, 오히려 최첨단 무기를 제공해주겠다라는 그런 여러분들 정치적인 이면에 그 뉴스가 있는 거예요. 그냥 트럼프가 최첨단 무기를 갑자기 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여태까지는 미국이 독점이었잖아. 대한민국에서 미국은 독점이었지만, 이제는, 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과거 정부 같이 독점적으로 미국이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한마디로 자유 경쟁, 경쟁 구도가 되니까, 자기네들도 이제는 뭔가를 줘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기술 이전, 미국의 최첨단 무기. 어떤 게 최첨단 무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랩터 21을 팔지는 않겠죠. 그래도 어떤 미사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재고 처분했잖아. 한마디로 여러분들, 땡 처리하는 거 우리가 다 사왔는데, 이제는 그래도 신상.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맨날 그 2, 3년, 20년, 30년 지난 땡 처리로 사왔는데, 그래도 올해 신상들을 좀 사오면, 그래도 신상 사오면 우리가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면이 있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사드도 구형이에요, 구형. 사드도 이미 신형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오늘 방송 제목에 북한의 핵실험에 속으로 웃고 있는 트럼프, 왜 그럴까? 여러분들 지금, 이건 정치적으로 또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북한이 저렇게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버금가는 미사일을 뭐 2천 몇 피트로 쏘아주고, 어떻게 보면 저는요 굉장히 치밀하게 김정은이가 지금 트럼프를 도와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잘 봐요. 내가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들어야 되는 게, 그러면 왜 김정은이는 최고조의 도발에 가까운 핵실험을 단행했을까? 북한도, 김정은이도 핵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죠. 그치? 잘 생각해봐. 김정은이는 왜 그러면 여러분들 핵실험을 했을까? 아유, 우리 레슬링 고맙습니다. 잘 생각해봐. 김정은이 왜 핵실험을 했어? 그냥 위협? 미국 위협? 응? 이건 정치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봐야 돼요. 잘 봐요. 지금 북한의 문제가 잠잠해지면 트럼프는 국내에서 탄핵 위기에 있죠. 그렇죠? 북한의 문제가 잠잠해지면 트럼프는 모든 미국의 언론이 트럼프의 탄핵에 가 있어요.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계속 북한이 도발해 주면, 그래서 계속 트럼프가 북한을 자극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사실상 이런 북한이 자극하는 어떤 뉘앙스가 없거나 그러면 미국의 언론과 모든 그 정치 사안은 트럼프의 탄핵에 가 있어요. 트럼프. 근데 아베는 어때요? 아베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 과거 아베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아베도 이번 얼마 전에 선거에서 전패를 했어요. 아베도 뭐 학원 그 스캔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지금 일본에서도 아베의 그 지지율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있어서 저렇게 앞장서서 아베와 트럼프가 난리치는 것은 국내 정치 상황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베와 트럼프는 어머 어머 또 아유 또 미사일 쏘았어? 아유 웬 떡이야? 속으로 딱 왜? 북한이 미사일 딱 쏘면 속으로는 존나 웃지만 밖으로는 어떻게? 북한의 이런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서 모든 이슈가 블랙홀이야, 블랙홀. 미국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실험은 블랙홀이야. 그러면 여태까지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트럼프와 아베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슈 전환이 대단한 성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응?
한마디로 아베와 트럼프가 이렇게 짝짝꿍이 하는 것은 국내 정치 기반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북한의 도발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수록 어떤 그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ICBM이나 어떤 이런 수소폭탄 이제 원자폭탄을 넘어서는 수소폭탄 이런 실험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말 미국 국민들이 볼 때는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여러분들 어떤 미국이라는 국가에 어떤 대항할 수 있는 적대 세력들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국내 문제보다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있어요. 대통령에게 굉장히 그 미국의 의회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어떤 그 준전시 상황 같이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핵실험을 통해서 어떤 직접적으로 미국의 위협을 가하면 미국의 언론이나 그 굉장히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굉장히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우리가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북한이 그럼 왜 북한은 무엇을 얻으려고 핵실험을 했을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북한은 뭔가 얻을 게 있어야 되잖아. 이거는 미국의 입장이고 북한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핵실험을 했거든. 우리 시청자들이 그 정도는 알아야지. 북한이 뭔가를 얻는 게 있으니까 핵실험을 한 거 아니야. 무엇을 얻으려고? 핵 보유국? 전쟁 끝내기?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체제 보장?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한 것은 아무리 니네가 중국을 압박해봐야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야. 니네가 우리가 미사일 실험이나 각종 뭐 어떤 일들을 할 때 계속 중국을 압박하는데 니네가 아무리 중국을 압박해봐야 우리는 핵실험하는데 중국은 별개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북한의 입장은 한마디로 중국이 우리에게 어떤 압박을 가해도 우리는 중국의 속국도 아니고 중국의 입맛대로 우리가 핵실험을 안 하고 우리가 미사일 실험을 안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죠? 미국과 북한과의 다이렉트 대화를 터놓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알아요? 니네가 계속 우리가 미사일 실험을 할 때마다 우리가 미사일 실험을 할 때마다 중국을 압박을 하는데 중국도 사실상 우리의 미사일 실험을 막을 수는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코리아 패싱뿐만 아니라 중국도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코리아 패싱, 중국 패싱 아무 상관없고 미국 나와라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중국의 니네가 아무리 중국을 압박하고 그래봐야 우리는 미사일 실험할 거 다 하고 핵실험하는 중국도 필요 없으니까 미국 다이렉트로 회담하자는 거야. 북미 간에 회담하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니들 맨날 우리가 핵실험하면 뭐 중국을 압박해갖고 뭐 이거 하자고 하는데 결국은 북한이 이번에 핵실험을 통해서 얻고자 한 것은 니네가 아무리 중국을 압박을 하고 무역으로 어떤 보복을 하거나 제재를 해도 우리는 중국도 필요, 중국이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거예요. 한마디로 북한은 미국과 직접적인 담판을 짓고 니들과 대화를 하거나 평화협정을 맺거나 어떤 이런 북미 간의 대화를 다이렉트로 하자는 거지 4자회담, 6자회담 이거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1대1로 하자는 거야.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북미 간의 대화만을 고집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일본이 끼고 일본이 끼려고 있고 일본이 끼면 또 어디가 끼어? 러시아가 끼어. 그래서 6자회담이 된 거거든. 사실상 북한이 6자회담을 처음에는 성실히 이행하다가 부시가 제네바 협정을 파기하고 사실상 미국에서 먼저 파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북한이 NPT를 탈퇴를 하고 그다음에 육자회담도 그다음부터 결렬시키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명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냉각기를 가졌고 결국 북한은 이제는 왜 우리가 코리아 패싱이 됐냐면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어떻게 보면 이 남북 문제를 풀라는 어떤 의도가 남한 정부에서는 없다고 판단해서 니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미국이 안돼 그러면 니들 안 되니까 니들은 뭐하러 얘기하냐. 그래서 사실상 이명박근혜 정권 때 코리아 패싱이 시작된 거고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은 가장 여러분들 우리가 첫째 두 가지로 봐야 돼. 첫째 미국의 트럼프가 엄청나게 자극한 면이 있었다. 뭐 북한의 선제 타격론 분노와 화염 뭐 이런 발언들은 사실상 북한의 여러분들 엄청난 도발을 야기시켜갖고 현재 처해 있는 트럼프 정부가 국내 정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삼은 것도 있고 둘째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계속 뭐 6자회담 4자회담을 이런 어떤 북한이 다이렉트로 미국과 대화, 미국이 북한과 대화나 하려 그러지 않고 계속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에 우리의 상대는 미국이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북한이 이렇게 세게 나올 수 있는 원인은 어떻게 보면 다 이명박근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거치면서 남북이 대화의 물결이 계속 이어졌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아직도 금강산 관광을 하고 있고 개성공단을 넘어서 해주공단까지 우리가 남북 경제가 교류가 돼가고 있고 굉장히 남북의 어떤 대화의 물결과 남북 교류가 굉장히 팽창돼 있다고 지금 현재 이명박근혜를 이어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이어서 이명박근혜도 굉장히 이 남북 대화의 기조를 계속 이어갔다고 생각하면 북한이 이렇게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북한도 우리나라의 어떤 사전에 미사일 실험할 때 우리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고 이렇게 대화가 잘 되고 북한도 우리랑 이렇게 남북 경협을 통해서 어떤 화해의 무드인데 북한이 이렇게 돌발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남북 대화가 단절돼서 사실상 대한민국은 북한의 눈엔 들어오지도 않아요. 지금 중국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눈에 들어오겠어요? 북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코리아 패싱이냐 이런 문제를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을 대통령들을 거치면서 대화의 기조를 계속 이어왔더라면 이렇게 북한이 막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어떤 북한의 어떤 핵실험 속에 웃고 있는 트럼프와 아베는 첫째 정치적인 이면을 봐야 되고 둘째 북한이 그럼 핵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면 북미 간의 직접적인 대화 또 뭐다? 더 이상 미국, 중국을 압박하지 말아라. 니들 아무리 중국 압박한다 그래갖고 우리가 핵실험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중국을 압박하면 할수록 우리는 독립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다. 그 타켓이 미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북한의 핵실험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좀 이제 두 번째 미사일 실험은 9월 9일 제가 예상하기로는 북한의 9월 9일 전후로 미사일 실험이 한번 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선노동당 창건일이죠.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 1945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이 있듯이 북한도 노동당 창건일이 있어요. 그래서 9월 9일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그쯤에 또 미사일 발사나 어떤 실험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 정치적인 북한의 핵 문제는 어떤 정치적인 면 그리고 어떤 굉장히 국제 정세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자유한국당 12년 만에 장외투쟁, 국회 보이콧 진짜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들 아 뻔하다 그쵸? 예 우리 뜨거운 감자님 예 혹시 팬가입 못하시는 사정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제가 팬가입 해드릴게요. 예 그런 거 부담 느끼시지 말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하는 진짜 이유 뭐예요? 지네들이 배경 바꿀 거예요. 배경 바꿀 거예요. 지네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장외투쟁하는 거를 김장겸 어떤 공영방송 어떤 그 저지 공영방송 뭐 침탈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여러분들 9월은 정기국회예요. 9월은 정기국회인데 정기국회를 열자마자 여러분들 마비시켰어요. 마비시켰어. 한마디로 정기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됐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가 국회 일정 중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뭐 있었냐면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풀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에서 14일, 9월 11일에서 14일 예정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어요. 11일부터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과 15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별 활동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국회 대정부 질문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은 사실상 9월 정기국회를 자유한국당이 마비시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오늘 국회를 마비시키고 장외투쟁에 예, 우리 금어라꽃님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국회를 마비시키고 이제 장외투쟁을 하고 오늘 청와대를 방문을 했어요. 어이가 없는데 이유가 이거예요. 딴게 아니라 오늘 홍준표가 얘기하는 장외투쟁의 목적은 첫째가 방송 장악 저지래, 둘째가 대북 정책 수정이래. 그럼 나 하나 물어보고 싶어. 나는 자유한국당 입에서 방송 장악 저지라는 말이 나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치? 아니, 방송 장악 누가 해놨었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대한민국 방송 언론을 이렇게 죽여놓은 거를 문재인 정부가 정상화를 시키는 거지. 한마디로 정상화를 막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인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북 정책 수정이라는 거 뭐야? 당장 북한에다가 미사일이라도 쏘라는 거야, 먼저? 어? 대책 없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이런 안보, 대북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강경 모드로, 니들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10년 동안 대북 문제 강경 모드로 나가서 남은 게 뭐가 있었어? 응? 안 그래요? 자유한국당이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대북 강경책 펼쳐갖고 남은 게뭐 있어? 코리아 패싱 아니야? 응? 한국 개무시 당하잖아, 지금. 응? 그러면 나는 자유한국당 입에서 방송 장악 저지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왜 말이 안 되나 잘 들어봅시다. 왜 말이 안 되는지 잘 들어봅시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12년 만에 이제 장외 정치를 여러분들 시작을 해요. 그러나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여야 할것 없이 명분 없다. 지금 이렇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안보적으로 위기 상황에 어떤 안보를 가장 강조하는 정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자체가 어떤 명분도 없고 방송 장악 저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여태까지 방송을 장악했던 놈들이 이제 와서 방송을 정상화시키려는 게 결국은 방송 정상화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방송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동안 댓글 부대를 운영했고, 국민들을 속일 수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나는 정말 웃긴 게, 방송을 저 따위로 장악해놔도 정권 교체에 대하는 거는 말릴 수가 없었고, 방송을 저런 식으로 장악해놔도 박근혜 구속시키는 것은, 어떻게 지네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민심을 바꿔놓지를 못했죠. 지네가 아무리 방송을 장악해도 우리는 SNS의 어떤 파급력,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고, 결국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따져봅시다. 2005년에, 그 당시에
한나라당 시절에 그 당시에 박근혜가 대표였어요. 박근혜가 노무현 대통령 정권 때 2005년에 얘네들이 장애투쟁할 때 뭐였죠? 사학법 저지를 위해서 장애투쟁했죠. 그렇잖아. 사학법 저지를 위해서 장애투쟁을 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사학법 저지는 뭐야?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했던 거야. 그렇잖아. 얘네들은 자기네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장애투쟁을 했던 애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10년 동안 공들여서 방송을 장악해놨더니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유리하게 MBC라는 김장겸 사장 안에서 언론인들은 다 죽었고 이제는 MBC 오죽하면 MBC래. MB 오죽하면 MBC래. MBC 그냥 MBC가 아니라 MBC래. 응? MBC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언론이 편향되고 정말 언론이 죽었잖아. 응?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요. 결국 한나라당이 장애투쟁을 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2005년에 재산이었던 그 사학재단을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가 앞장섰었고 각종 그 이익을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걔네들은 장애투쟁을 했던 인간이고 지금 어때? MBC가 그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뭐였어요? 어떻게 보면 청와대 TV를 보는 것 같이 그거 나팔수였어. 그냥 박근혜 지킴이, 문재인 죽이려고 죽이는 방송, 박근혜 나팔수 방송을 하던 이명 박근혜 나팔수 방송으로 전락했던 MBC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그럼 자유한국당이 지금 국회를 보이콧하고 어떻게 보면 방송 장악 저지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김장겸이가 언론이야? 김장겸 사장이 언론이야? MBC에는 기자와 PD 이런 사람들이 언론인들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나는 자유한국당이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 공영방송 정상화 이런 단어들이 자유한국당 입에서 나오는 게 나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가. 어? 자유한국당 입에서 공영방송 정상화? 민주주의 언론? 나는 이 자체가 지금 말도 안 되고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이런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무슨 짓을 해도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결국은 박근혜만 기대어서 유지하고 있었던 TK를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그 지지율에 거품이 다 빠진 거예요. 우리가 SNS 그리고 팟캐스트 그리고 저 같은 작은 인터넷 매체들에 의해서 조선일보 조중동이 힘을 못 썼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방송을 장악하면 됐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방송 장악을 뛰어넘는 SNS와 인터넷 매체들의 힘겨운 싸움이 결국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도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여러분들 봅시다. 김장겸을 지키는 게 민주주의 언론수호야? 어? 자유당이 이게 문제인 거야. 김장겸을 지키는 게왜 언론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야? 어? 안 그래? 박근혜가 대한민국이고 이거 완전 똑같은 거야. 박근혜가 대한민국이고 김장겸이 MBC다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잘 생각해요. 김장겸이 MBC라고 생각하는 거야. 박근혜가 대한민국이었다 듯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박근혜가 대한민국이었다 듯이 김장겸이 MBC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MBC의 노조, MBC의 기자와 앵커와 수많은 PD들은 김장겸 물러나가라고 하는데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어떤 이런 의원들과 자유한국당은 김장겸을 지키는 거지. 그래서 진짜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대한민국은 박근혜의 대한민국이 아니었고 MBC도 김장겸이 아니라 MBC 직원들의 것이죠.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것이고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 박근혜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감초 주사 무슨 뭐 식초 주사 이런 개 같은 짓을 해도 그들은 대통령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들은 쉬쉬 하면서 넘어가려 그랬고 응? 즉 박근혜가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MBC의 주인은 MBC 직원들이에요. 안 그래요? MBC의 직원은 MBC 직원들이에요. MBC 직원들이 그 MBC의 주인들이 김장겸 물러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 주인들이 잠깐 들어온 김장겸이 물러가라는 것은 정당한 언론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유한국당은 물러나가라는 김장겸을 지키는 게 공영방송 저지라는 건 일이 앞뒤가 맞지 않는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 얘기해 줘. 김장겸이 언론이야? 아니 김장겸을 지키는 게 어떻게 민주주의 언론을 지키는 거야? MBC 구성원들과 직원들이 언론이고 결국은 임원진은 MBC 구성원들에게 저지른 오히려 MBC의 사장 그리고 MBC의 임원들은 MBC의 언론의 말살을 여태까지 MBC가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어놨던 장본인들이야. 어? 그렇잖아. MBC의 사장과 임원진은 MBC가 이렇게 망가지도록 망쳐놓은 장본인들에서 이들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MBC의 주인은 여태까지 직원들이 스케이트장 언론인들이 스케이트장 관리하고 있고 별도의 이상한 지방으로 출장 나고 이런 사람들이 언론인인 거지. 그래서 김장겸은 언론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 박근혜 정권에게 비판적인 구성원들은 해임되고 쫓겨나고 정근되고 박근혜를 형광등 청계를 킨 아우라 같이 표현을 하고 받들어 모시던 사람들 배현진이나 어떤 그양 누구죠? 양 누구야? 양 아나운서 그리고 그 신동호 이런 인간들은 출세의 길을 달렸죠.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MBC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권의 나팔수였고 박근혜 정권의 셀프 카메라였어요. MBC는 더 이상 국민의 방송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공영방송은 공적인 기관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거나 관리한다는 뜻이고 공영방송이라는 뜻은 여러분들 공적인 기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방송을 만드는 게 바로 공영방송인데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개인의 마음대로 경영을 하고 공공의 이익이 무덤이 됨을 뜻하는 공영이라 이게 정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또이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김장겸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언론을 지키는 것이다. 김장겸은 언론이 아닙니다. MBC의 주인은 직원과 기자와 PD와 그 모든 구성원들이 MBC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MBC를 지키고 민주 언론을 지키고 싶다 그러면 현재 파업하고 있는 MBC 직원들을 독려하고 그들과 같이 장외투쟁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어떤 검사 출신 그리고 어떤 법률가들도 많은데 자유한국당 여러분들 법률가들 하는데 자유한국당 여러분들 잘 봐요. 자유한국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를 찾아가고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검찰을 항의 방문한 거 알고 있어요? 검찰 항의 방문을 했어. 이거 자유한국당이 이거 법률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자유한국당 검찰 항의 방문한 거 아시죠? 검찰이 자유한국당이 검찰 항의 방문한 거 봤죠? 근데 이게 왜, 앞뒤도 맞지 않고 왜 말도 안 돼? 진짜 이거 똘박들도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검찰이, 왜 자유한국당이 검찰을 항의 방문했냐? 딴게 아니야. 왜? 김장겸을 왜 김장겸을 수배를 때렸냐?
한마디로 왜 김장겸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냐는 거야. 이게 뭐가 잘못됐어? 왜 이게 여러분들 왜 앞뒤가 안 맞아? 정말 나는 자유한국당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응? 검찰을 항의 방문을 했는데 왜 김장겸을 체포영장을 왜 청구했냐? 이게 왜 앞뒤가 안 맞냐면 잘 봐요. 노동부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체포영장 발부가 응? 언론 탄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가 언론 탄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이 뭐라 그러냐? 영장은 어디서 발부해? 아니, 영장 발부 어디서 해? 검찰이 영장 발부하냐? 비웅신들 법원으로 갔어야지 도라이들아 일단은 어? 왜 검찰로 가? 영장 발부 누가 해? 법원이 하잖아. 잘못 찾아갔다니까. 영장 발부는 법원이 해. 그치? 생각해봐. 그 다음에 그러면 검찰이 영장 발부는 검찰을 찾아갔더니 영장 발부는 법원이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왜 영장 청구를 했어? 검찰에 쫓아가고 이것들이 얘기하는 게 그럼 영장 청구를 왜 했어? 라고 했는데 어때? 검찰 총장이 뭐라고 대답했냐? 아니 노동부가 요청을 하면 노동부가 영장 청구를 요청을 하면 당연히 검찰이 영장 청구를 노동부가 사법권은 노동부 여러분들 감시관들도 사법권이 있어요. 노동부가 사법권은 있지만 당연히 영장 청구권은 검찰에 있잖아. 어? 검찰이 대행해 준 거야. 노동부 사법기관이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대행해 달라고 얘기하니까 검찰은 영장 청구를 대행해 준 거거든.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됐잖아. 계속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영장이 결국은 발부됐잖아. 그러니까 검찰은 우리가 발부한 거 아니라니까요. 영장 발부는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영장 청구를 했어? 영장 청구는 노동부에서 했다니까요. 진짜 똘박들이야. 검찰을 왜 쫓아가? 어? 검찰이 뭘 잘못했어? 노동청에서 사건을 수뢰받아갖고 검찰에다 영장 청구를 의뢰했잖아. 그럼 검찰은 영장 청구를 법원에다 해준 거야, 대신. 어?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돼. 진짜 바보야, 얘네들. 그래서 진짜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어? 진짜 한마디로 노동부가 영장 청구를 요청을 하면 검찰은 영장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대행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노동부에서 어떤 이런 MBC의 어떤 저 잘못된 노동 규약을 깨고 마음대로 이렇게 직원들의 어떤 인사상 불이익을 준 거에 대해서 노동청에서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해준 거예요. 근데 출석을 안 하니까 법원에서 체포영장 청구를 당연히 법원에서 내준 거거든. 근데 왜 검찰에 항의할 게 아니었거든 이게. 그 멍청하다는 거예요. 좀 알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검찰을 왜 갔냐고 이 등신들아. 차라리 법원을 갔어야지. 법원을 가갖고 왜 영장 청구를 왜 해줬냐. 법원을 가서 싸웠어야지. 근데 여러분들 제가 요즘 정치하는 걸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참 정치를 생각보다 참 잘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가 좀 고단수라고 생각하냐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안보, 안보, 안보 거리잖아. 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안보, 안보 거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태까지 여야정 정치 협의체를 만들자고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야당이 여태까지 반대를 했잖아요. 북한의 핵 문제가 딱 터지니까,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갖고,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자라고 하니까, 이것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태까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응? 여러 가지 정책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그럴 때는 자유한국당이 계속 보이콧을 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딱 한 다음에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북한의 핵 문제나 안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이것들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현재. 그래서 조만간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장외투쟁은 접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2번. 그, 자유당 12년 만에 장외투쟁 국회 보이콧 진짜 이유는 결국은 여태까지, 자기네들하고 방송 장악을 통해서, 방송 장악을 통해서 여러분들, 12년 전에도 사학법,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투쟁을 했었죠. 근데 지금 또 12년이 지난 이후에, 자기네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정권의 나팔수 MBC를, 마치 김장겸이 언론인 양, 그들은 또 방송 장악을, 나팔수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그 이유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자유한국당도 장외투쟁 오래 못갈 것이고, 국회 보이콧을 하는 명분이 없어요. 왜냐면, 안보 타령하는 놈들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지금 장외에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MBC의 주인은 MBC의 직원들이죠. 김장겸이 아니죠. 김장군겸은 언론이 아닙니다. MBC를 구성하고 있는 기자, PD,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MBC의 언론이 되겠죠. 김장겸은 단순히 이명박근혜 정권에서의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던 임원에 불과하고 MBC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놨던, MBC를 이지경으로 망가지게 했던 어떻게 보면 죄인이죠. 결국은 그들은 또 다른 자기네들이 겨우 10년 동안 이뤄놓은 방송 장악을 놓치기 아까워서 저렇게 국회 보이콧의 카드를 들고 있는데 무리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지금 위에 오른쪽 상단 배너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예, 킴스팜이라고 여러분들 진짜 이거 산지에서 예, 직접 재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다가 예, 한글로 킴스팜 이렇게 치시면요. 예, 여기 바로 맨 위에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직접 재배한 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 진짜 이거 민주시민들이에요. 여기 뭐 정치 알바 뭐 그런 데다 후원했던 기업인데, 쇼핑하기를 딱 눌러보시면요. 예, 지금 이번에 이제 추석 맞이 배가 이제 선물용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예, 11개, 17.5kg. 예, 11개에서 10개 들었는데, 이배 크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미리 예약해야 되니까, 예, 이런 배가 여러분들 진짜 제가 받아 맛없으면 제가 여러분들 환불해 줄게요. 제가 진짜 제가 물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그 현재 예약 주문 받고 있다니까 예, 010-6338에 3526번으로 여러분들 배 진짜 좋죠. 배 진짜 좋죠. 6338에 3526. 그리고 여기에 주문하셔갖고 주문하신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리뷰가 있어요. 리뷰. 리뷰. 여기 리뷰에다가 딱 써갖고 뭐 청정구역 보고 뭐 이렇게 쫙 있잖아. 배주스 뭐 이런 분들 뭐 어디냐 팟빵 듣다가 했는데 이제 옛날에 스타타파 보고 주문 스타타파 보고 TV 보고 구매합니다 이렇게 글을 한 번씩 써주면 여러분들 아마 더 많이 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 좀 해주세요. 6338에 3526. 예, 알겠죠? 추석 전에 지금 미리 지금 주문하신 분들은 아마 그 추석 전주에 다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몸에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그리고 딴 기업도 아니고 굉장히 정권 교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신 기업이에요. 젊은 분이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 생각난 김에 한번 우리 킴스팜 사장님 예, 전화 한번 해봅시다. 예. 우리 시사타파 가족들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 너무 즉석이다, 그치? 예, 여러분들 그냥 정말 부산 여중생 예, 폭행 사건을 정말 저도 보고 정말 분노스럽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누구보다도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생활지도부 선생을 했거든요.
나는 그 아이의 심정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게 뭐라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의 여러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학교 폭력을 당한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학교 폭력 당한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진짜 착해요. 진짜 착해요. 제가 학교 폭력 당하는 애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정말 착해요. 걔네들은요, 정말 너무 착해서 당해요. 진짜로. 정말 너무 착한 애들이에요. 제가 보면요, 정말 이 학교 폭력을 당한 아이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잖아요. 이 처음에는 저항을 해보려고 그래요.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냐면 절대 폭력을 당했을 때 참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당함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야 돼요. 무조건 우리 애는 착해라고 여러분들 요번에 학교 폭력을 여중생들 엄마 아빠도 우리 아들은 어디 가서 착하다 그래요. 어디 가서 착하다 그래요. 이번에 폭력 가해자들 있죠? 그 가해자들 부모들도 어디 가면 우리 애는 착하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근본적으로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이들을 옛날에 그 어떤 이 폭력 사태가 일어나면 가장 아이들을 만나보잖아요? 처음에는 저항하려고 노력을 해요. 첫째, 아이들 스스로가 저항하려고 노력해요. 저항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얘네들은 이미 얘가 바보 같고 얘는 이렇게 해도 돼. 한마디로 처음에는 이렇게 어깨를 툭 쳐요. 어깨를 쳤는데 가만히 있어요. 씨 웃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폭력은 어깨가 아니라 얼굴로 날라와요. 아이들은 처음에 어깨를 쳤을 때뭐 하는 거지? 라고 저항을 할줄 부당한 폭력에 아니면 부당한 대우나 처사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집에서 반드시 교육을 그렇게 시켜줘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깨를 한대 치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얼굴로 폭력이 날라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해요. 이제 겁을 먹기 시작해요. 겁을 먹기 시작해요. 그 폭력이 이제 처음에는 이게 장난으로 얘도 장난인데 싫었어. 그냥 넘겨줬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얼굴로 폭력이 날라오면요. 애들이 이제 그다음부터 겁을 먹어요. 겁을 먹는데 그 때린 놈은 어떠냐? 얘는 얼굴 때려도 가만히 있고 팔 때려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서 얘에 대해서 가하는 폭력이 얘는 장난인데 이게 점점 강도가 심해져요. 엄청난 폭력의 무방비가 돼요. 얘가. 그러면 더 웃긴 게 뭐냐? 아이들이기 때문에 얘가 때리는 모습을 보면 딴 애도 같이 때려요. 딴 애도 쟤는 때려도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같이 때려요. 정말로 그냥 같이 때려요. 그러다가 우르르 하면서 쟤는 그냥 바보야 그러면서 착한 아이가 순식간에 비웅신 바보가 돼요, 학교에서. 그냥 얘가 때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애들도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얘들도 그 폭력을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는 애 자체가 스스로가 지금을 이 엄청난 고통을 여러분들 근데 아이들이 이런 문제로 이제 중고등학교 이 폭력이 왜 심각하냐면 중학교 때 벌써 1학년 때 학우들 사이에서 이런 폭력에 노출이 되면요 고등학교 때꼭또 그대로 그 주변의 학교를 같이 가요. 그러면 얘가 과거에 어땠던 애다라고 하는 게 지들끼리 소문이 나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폭력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폭력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여러분들 중학생들이 자살하고 고등학생이 자살하죠. 아이들은 반드시 신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부모님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아이들은 반드시 자기가 힘들다거나 괴로운 거를 반드시 신호를 보내요. 가장 첫 번째 잘못은 학교에 있어요. 학교에서 어떤 아이가 끊임없이 신호를 줘요. 분명히 주기적으로 학교 폭력 실태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설문지를 돌리고
뻔히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요,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뻔히 알수 있어요. 근데 선생들 욕부터 할게요. 자기가 그 일에 직접적으로 자기 반에서 폭력이 일어나거나 이런 거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고가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제가 솔직하게 경험했던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그 성폭력 사건이 저는 애들 정말 관리 잘했어요. 나중에 애들을 졸업할 때 정말 절하고 갔어요, 저한테. 학교 폭력을 당했던 애들, 학교 폭력을 행사했던 놈들, 동시에 관리를 해야 돼요. 학교 문제는 폭력을 당한 피해자만 감싸면 안 돼요. 폭력을 행한 놈들도 같이 감싸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어떤 반에서 어떤 애가 저 쉬는 시간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아이 주변에 모여갖고 얘를 마구잡이로 괴롭히고 있는 거야. 얘는 이러고, 그러니까 책상에 엎드려서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세네놈이 엄청나게 괴롭히도록 있더라고. 이렇게 딱 봤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같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그 괴롭힘을 당한 애를 먼저 부르겠죠. 안 그랬어요. 괴롭힌 놈들을 먼저 불러요. 괴롭힌 놈들을 불러서 진술서를 받았어요. 진술서를 받았어요. 아니, 괴롭힌 놈들을 당신들이나 그 애들을 때리지. 내가 내 눈으로 본 괴롭힌 놈들을 불러서 진술서를 받아요. 언제부터 쟤를 괴롭혔고, 똑바로 쓰라고 얘기를 해요. 적어도 아이들이 제 성격을 알아서 내 앞에서 거짓말하다가는 뒤진다는 걸 알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용서를 해주고, 안 그러면 너희들은 학교 다 다녔다고 생각하라 그러면서 진술서를 받아요. 동시에 괴롭힘을 당한 학생을 불러요. 그래서 옆방에 그 친구도 진술서를 동시에 쓰게 만들어요. 동시에 쓰게 만들어요. 이 진술서를 비교했을 때 니들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니들은 가차 없이 너희들은 학교폭력, 학폭이라고 있어요. 학폭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라고 있는데 엉망이에요. 학폭위가 왜 엉망이냐면, 교사, 그리고 지역 변호사, 학교폭력위원장, 교사, 지역 변호사, 학년 담당, 교사들이 한 3명 참여해요. 그 다음에 학부모, 뭐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해요. 결국은 내가 진술서 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아이한테 받아본 거랑 얘네랑 받아본 거랑은 천지 차이가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학기 초부터 친하게 지내려고 그랬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친하게 지내려고 그랬는데 제가 별로 우리를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랬다가 이렇게 써요. 근데 쟤네들은 괴롭힘을 당한 애는 학기 초부터 이유 없이 저를 때리고 괴롭혔다고 얘기해요. 그럴 경우에 담임이 이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담임이 어떤 식으로 처산을 해야 되냐면, 담임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애를 붙잡고 앞으로도 무슨 애들이 괴롭히면 선생님한테 와라고 하는 순간 그 선생님은 자질이 없는 선생님이에요. 앞으로 쟤네들이 또 너를 괴롭히면 반드시 선생님한테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건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양쪽 부모를 동시에 불렀어요, 전. 폭력을 당한 애 부모, 폭력을 가한 부모를 저는 동시에 불렀어요. 부모님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냐? 부모님들 다 알으셔야 된다. 이네 명의 친구가 얘가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애를 괴롭혔다, 여태까지. 내가 알고 봤더니. 애가 나중에 나 자살하고 싶었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 아무리 애들을 괴롭힌 애들도 부모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요. 부모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네 부모가 네가 한 행동 때문에
이 상대방 부모에게 죄송하다 그러고, 응? 정말 양쪽 부모가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알면요, 그 문제가 애들끼리만 놓으면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 그래서 제가 양쪽 부모를 불렀죠. 불러갖고 얘가 여태까지 몇 년간 지금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너무나 심할 정도로 이렇게 해갖고 얘가 자살까지 생각했었다니까. 가해자 부모님들이 울어요. 내 자식이 아니지만 내 새끼가 똑같은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남의 자식이 자살하고 싶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가해자 부모님들이 그 자리에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그 피해자 엄마의 손을 잡고 막 울어요. 미안하다고. 그러면 이 아직도 얘네들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덩달아 울어요. 덩달아 울어요. 그러니까 가해자 부모가 진상이 아니라, 그거는 가해자 부모가 진상 부릴 때는 무조건 그 가해자 아이를 처벌한다 그랬을 때는 부모들도 막 나가는데, 이런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양쪽 부모를 모아갖고 부모님끼리 대화를 나눠보십시오라고 자리를 만들어주면 막 나가는 부모 없어요. 무조건 가해 학생 제껴놓고 학교에서 얘가 폭력을 가했으니까 징계한다라고 하면 막 나가요. 근데 정말 그 괴롭힘을 당한 그 학부모 엄마는 하염없이 울고 있고, 얘네들 학생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저는 그렇게 한번 했었어요. 했더니, 정말로 아이들이 그다음부터 태도가 바뀌어요.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태도가 바뀌냐면, 오히려 제가 그다음부터 이제 얘에 대해서 이제 멘토를 붙여줬어요. 멘토를. 그 반에서, 이종원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멘토를 붙여놨어요. 좀 힘도 있고.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네가 반드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줘라. 그리고 너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선생님한테 와야 된다. 라고 하고, 가해자들을 오히려 얘를 챙기게 했어요. 얘네들이랑 격리시킨 게 아니라 가해자들과 얘네들이 오히려 이제는 친구다라고 하면서 저는 그게 통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통했냐? 제가 정말 노력했어요. 내 아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학교 폭력을 가한 애들을, 물론 처벌도 했어요. 처벌도 해갖고, 봉사활동 몇 시간 시키고 다 했는데, 이거는 1차적으로 선생이 무관심이에요. 이게 학폭위에 올라가잖아? 학폭위에 올라가면 교육감한테,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돼.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학폭위가 많이 열려갖고 학교폭력 사태가 많이 올리면, 계속 숫자가 늘어나면 그 학교 교장이 불이익을 받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 학교 교장이 불이익을 받아서 웬만하면 조용조용히 해결하려는 거야. 이게 학교가 엄청나게 투명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정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있을 때 내가 학교를 한번 뒤집어 놨었어, 제가요. 어떻게 뒤집어 놨냐?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내가. 복도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고등학교 여자아이 두 명이 성폭행을 당한 거야.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게 소문으로 도는 거야. 성폭행을 당한 게. 그래서 내가 그 여자아이 두 명을 조용히 불렀어. 조용히 불러갖고, 이거는 선생님이 들은 이상, 이거는 선생님이 들은 이상,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내가 이 얘기를 들은 이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내가 이걸 넘기면 나쁜 사람이다. 니들이 당한 일은 창피한 게 아니라, 니들이, 이거는 오히려 니들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너희들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애들이 저에게 얘기를 다 했어요. 애들이 저한테 얘기를 다 해갖고, 제가 그 자리에서 경찰 여성 청소년과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폭력 담당 형사들이 왔어요. 강력계 형사들이 와갖고 이 아이들을 여성 청소년계로 원스톱이 있어요. 원스톱.
원스톱으로 안전하게 애들을 보호해 가면서 그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냐?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학교 교장 교감이 이 일을 절대 밖으로 알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경찰에 이걸 알리고 일을 크게 했냐 그러는 거야. 난 깜짝 놀랐지. 그래갖고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어요. 제가 그놈들을 형사들이 다 잡았어. 다 잡아갖고 다섯 명을 법정에 세웠어. 근데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었어, 내가. 정말로. 법정에서 증언까지 했었어요. 그때 우리 교감이 나한테 했던 얘기가 나는 아직도 기가 막혀. 뭐였냐? 성폭행 당한 학생들을 전학 가게 하래요. 난 깜짝 놀랐어. 성폭행 당한 애들을 전학 가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오히려 학교에서 문제아 취급을 받는 거야. 그래갖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나중에 이 학교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굉장히 문제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학교에서 터지고 있는 학교 폭력 말을 안 해서 그러죠. 전수조사 하잖아요. 어마어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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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이요? 어마어마해. 근데 학교에서 그거를 학교폭력 학폭위가 많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학교 여러분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퇴학이 있어요. 퇴학을 시키려고 그러면요 정말 못된 짓을 하고 퇴학을 시키려고 그러잖아. 교육청에다가 엄청난 서류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강제 전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한마디로 폭탄 돌리기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내가 솔직히 얘기해 줄게. 내가 생활지도부에서 나도 그런 짓을 했지만 문제 학생들 퇴학시키려면 교육청에 엄청난 서류를 보내야 돼요. 차라리 이 학생 퇴학시킬 바에 강제 전학을 시켜요. 그게 뭐냐? 강북에서 학교를 다녔으면요 강남으로 전학 갈수 있어요. 강남에서 그러니까 학군이 달라야 돼요. 동부교육청 소속이냐, 서부교육청 소속이냐, 북부교육청 소속이냐. 폭탄 돌리기 하고 있어요. 강남에서 사고친 애들이요 강북으로 오고요. 강북에서 사고 친 애들이 강남에서 학교를 다녀요. 지금 여러분들 엄청난 이 교육 현장이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학교도 조금만 아이들은 신호를 보내요. 선생님한테 신호를 보내요. 정말 교무실을 왔다 갔다 한다든가 쪽지를 남긴다든가. 선생님, 뭐, 면담 좀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가? 선생들이 조금이나마 정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상담을 조금이나마 애들을 위해서 30분만, 물론 많은 선생님들이 잘하고 계시겠죠. 별로 신경 쓰이기 싫고, 그냥, 어? 야, 엄마 모시고 와. 뭐,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애들이 더 이상 폭력을 당했을 때 선생님 찾아가 봐야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 해줄까요?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 보면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키우는 부모들이 제일 많이 저한테 할때 제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어우, 쟤 요즘 말도 안 들어 사춘기인가 봐. 쟤 요즘 말도 안 들어 사춘기인가 봐. 나만 보면 짜증내고 그래. 그거는요, 엄마들이 교육을 아예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춘기라고 다 여러분들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던가,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대화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애들이 짜증낸다는데, 그거를 엄마들은 그냥 사춘기라고 무시해버려요. 특권이 아니라 애들이 짜증나고 애들이 불만을 표하는 건요, 사춘기 때문에 불만을 표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그동안에 뭔가 마음이 쌓여있어서 얘기하고 싶은데 부모가 대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응? 부모님들은 그것도 모르고, 쟤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짜증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다든가, 그리고 어느 날 아이들이,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나 공부 안 해. 이게 뭐냐?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대부분 특징이 학교 가기 싫다고 얘기하는 애들. 그리고 학교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학교 폭력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럴 때는 부모님들이 저게 요즘 사춘기라서 공부 안 해? 학교도 안 간대? 이게 아니에요. 아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엄마들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새끼 살리려 그러면 내 아이가 왜잘 다니던 학교가 갑자기 가기 싫어졌고 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데 바로 학교를 찾아가 봐야 돼요. 학교를 찾아가가지고요, 학교에서도 엄마가 담임 앞에서 큰 소리도 내야 되고, 불쑥 쉬는 시간에 가갖고 도시락 깎아 온것 같이 엄마의 얼굴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새끼를 괴롭히는 애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새끼 이렇게 부모가 내가 두눈 시퍼렇게 뜨고 내 아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엄마들이 아이들은 뭔가 엄마랑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이 일을 해결해 줄것 같지 않으니까 짜증나는 거야. 어? 만약에 내가 무슨 밖에서 일을, 굉장히 큰 일을 당했어. 근데 우리 부모님은 뭐든지 해결해 줄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애들이 먼저 찾아와요. 정말로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신임이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먼저 와갖고, 엄마, 나 사실, 뭔데? 엄마가 다 얘기, 믿음을 줄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아이들의 말을 단순히 사춘기야. 아유, 저거 사춘기라서 저거 내, 이 부모, 이 교육 방법이 애 버리는 거예요. 사춘기라고 애들이 다 짜증내요? 그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아이들이 왜 짜증이 나는지, 아이가 왜 갑자기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지, 그러면요, 친구를 잘못 사귈 경우가 있고요, 학교에서 본의 아니게 원치 않은 일에 개입된 것도 있고요, 뭔가 내 새끼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답답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상대를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은 제 사춘기야, 제가 제 요즘 질풍노도의식이야, 이유 없는 반항이야, 그거 여러분들 애들 교육의 교자도 여러분들 다100% 틀린 교육이에요. 애들이 똑같이 애들인데 사춘기라고 무조건 짜증내요? 아니에요. 오히려 사춘기 때는 생각이 많아지고 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고 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는요, 애들이 머리가 큰게 아니라 아이들 주변에 뭔가 얘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리고 학교 폭력 문제나 아이들의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방 시청자들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제 전화번호들 다 알고 있죠? 예. 어? 제 전화번호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자식에게는 당당한 부모가 되세요. 너가 불합리를 일을 당했을 때는 분명하게 잘못됐다라고 선생님한테도 얘기할 줄 아는 우리 아들이 돼야 된다, 딸이 돼야 된다. 누군가가 너를 괴롭혔을 때는 이건 하지 말아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주고. 그런 아이들이 바로 우리나라 오늘 방송 제목이 거예요. 지금 교육개혁의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런 여중생의 피해자, 폭력을 가하는 게, 이거 뭐야? 대한민국 교육이 인성을 가르쳐야 될 가장 기본적인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육 현장에서
중학교부터 입시 위주의 경쟁 사회에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애들의 인성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의 교육이 앞으로 이대로 나아가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우리는 똑같은 학생이고 우리는 구부고 정말로 우리가 동창이고 우리가 인성을 가리켜야 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가리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가리키고 불의에 저항할 줄 아는 민주시민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중학교부터 입시 위주의 교육의 전환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공부를 잘하면 아무것도 이유 없이 얘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애가 돼버려요. 공부가 뭐라고 인성이 더욱더 훌륭하고 뛰어난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우리나라의 평가 기준은 공부를 잘하면 선생님이 좋아하고 이쁨을 받으니까 선생님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학교에서 좀 말썽꾸러기들 그런 아이들이 이런 애들은 괴롭히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 입시 위주의 교육 어떻게 보면 6.25라는 전쟁을 치르면서 사실상 그 우리 부모들은 못 배우고 전쟁통에 못 배우고 배고팠던 게 한마디로 내 자식만큼은 우리 부모들이 내가 배고프고 못 살았던 이유를 내가 못 배워서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만큼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을 보내야 된다는 게 우리 부모 세대들이었어. 그런 부모들이 무한정 어떤 그 곧 대학을 나오고 사실을 패스하고 어떤 뭐 외시를 패스 이게 한마디로 대학을 가야만 출세할 수 있고 나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이 학구열이 결국 오늘날의 어떤 여러분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사회 지식인들이라고 사실상 진출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지식은 많지만 인격이 제대로 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들도 그들이 교수직을 갖고 있고 그들이 박사직을 갖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남보다 어떤 박사학위가 더 있고 그들이 어떤 교수라는 직책을 갖고 있죠. 결국은 이제는 적어도 우리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의 이런 입시 위주의 교육 경쟁이 사실상 대한민국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때는 대입학력고사, 그 다음에 이제는 수능세대, 뭐든지 아이들의 어떤 국영수에 의해서 우리 사회는 엘리트가 되고 어떤 그 뒤처지는 아이들이 되죠. 모든 사람들이 국영수를 잘할 수는 없죠. 어떤 사람들은 미술, 어떤 사람은 음악, 어떤 사람은 예능, 어떤 사람은 체능, 수많은 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수많은 아이들의 개성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시키다 보니까 아이들은 인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 교육 현장이 민주시민을 기르고 가장 중요한 노동법 하나 가리키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고3을 졸업시킨다는 게 정말 고3 졸업을 하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 대학을 가고 하지만 대부분이 알바를 하고 고3 마지막 2학기 수업 중에 솔직히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법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너희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를 하고 어떤 일을 시켜줬을 경우에는 저항할 수 있고 안 해도 된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가장 많은 직접적으로 고3을 졸업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그 작은 소양이나마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나와야 되는데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자기 각 급을 밟고 올라가야 되고 이 아이를 이겨야만 수능 2등급이 되고 1등급이 되고 하는 이 경쟁사회에서 올라가는 애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평가를 받고 이 경쟁사회에서 뒤처지는 애는 마치 사회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훌륭한 인성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낙오자를 키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학교에서 오히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기의 꿈과 이상을 펼칠 수 있는 젊은 나이가 돼야 되는데 이미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부터
낙오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육이 심각한 문제예요. 적어도 민주시민의 교육을 받게 하고 그런 교육을 시켰다 그러면 아이들이 평소에 잘못된 어떤 폭력에 대해서도 저항할 줄 알거든요. 그렇잖아요. 민주시민이라는 게 뭐예요? 불의에 저항하고 항거할 줄 아는 그런 민주시민의 소양을 초등학교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가르쳤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도 불법으로 남이 나에게 신체에 가하는 폭행, 물론 폭행, 그리고 이 청소년 문제는 전 세계가 앓고 있는 병이에요. 전 세계가 이 학교 폭력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앓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근본적으로 조금이나마 지금의 입시 경쟁, 그리고 이 입시 위주의 교육이 결국은 인성을 포기한 입시 위주의 교육이 지금 같은 14살짜리 저런 꼬마들이 저런 잔인한 폭행을 만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딴건 못해도 교육개혁이라도 만약에 제대로 하신다 그러면 정말 나중에 후대에 정말 박수 받을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됐다는 소리를 정말 저는 들을 것 같아요. 제가 두서없이 이제 이 학교 얘기하다 보면 제가 몇 시간이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학교에서 참 별의별 일을 다 당했거든요. 우리 문제아 학생들이 정말 태학 위기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애들은 우리가 여기서 또 내치면 우리가 또 강제 전학을 보내면 이 학생들이 더 이상 어디 가서 또 자리를 잡겠냐고 우리가 이 학생들을 졸업시키는 게 오히려 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거 아니냐고 하면서 몇 명을 오히려 학교에서는 퇴학 처분해갖고 강제 전학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식 날 선생님 그러면서 와갖고 큰절을 하더라고요. 큰절을 하더라고요. 큰절을.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제가 부탁하는 거는 예, 우리 이영갈님 고맙고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짜증내고 그렇다고 사춘기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애나 어른이나 뭔가 불만이 있고 내 주변에 뭔가가 잘못 돌아가니까 부모와 대화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부모가 더 자신감 있게 아이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요. 너 무슨 일 있지? 응? 엄마가 힘없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부모가 아, 우리 엄마 생각보다 세네. 우리 아빠 몰랐는데 생각보다 세네. 어? 저도 요번에 부산 저 여중생 폭력 사태를 보면서요. 속에서 이게 막 들끓었어요. 난 진짜 내 새끼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얘는 폭력을 당하는 애는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얼마나 기도했겠어. 희희덕거리면서 나쁜 것들이 애를 때리고, 내 새끼는 아니지만, 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지나갔으면, 이런 영상을 그 아이의 부모가 봤다 그러면,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 난 내가, 내 새끼가 아닌데도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정말 죽이고 싶었어. 그런데 우리나라 또 여러분들 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법에 대해서 우리나라 여러분들 현행 이 저런 14살짜리 아이들이 폭행을 한 우리나라 여러분들 문제점을 하나 알려줄게요. 내일이나 모레부터 아마 이 법에 대해서 많이 나올 거야. 14세 이하가 폭력을 쓰면요, 아예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14세, 만 14세 이하,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중학교 만 14세면, 그러니까 중2 생일 좀 느린 애들은 만 14세면요,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얘네들은 어떤 폭력을 썼어요? 사람을 죽여도 얘네는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이 어린 청소년들은요, 사람을 죽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만 14세가 넘어가면 이제 중고등학교로 넘어가요. 그럼 우리나라 이 청소년 문제는 사실상 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대부분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가 어디로, 형사로 어디로 배당이 받아요? 응? 응? 어디로 배당이 받아요? 어? 어디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요. 그런 거 참겠니? 어디로 배당이 돼요? 여성 청소년계. 여성 청소년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냐? 이런 심각한 폭력 사태는, 이렇게 심각한 폭력 사태는 형사계로 배당이 돼야 돼요, 원래. 원래 형사계로 배당이 돼야 되는데, 여성 청소년계로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계도야, 계도. 계도. 부모들 불러갖고 청소년들 계도해갖고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는 게 여성 청소년계야. 사실상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좀 나이가 올라가면요. 형사계로 넘어가서, 형사계로 넘어가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청소년 사건이 일어나면요. 여성 청소년계로 이 사건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조서받고, 아무리 심각한 폭력을 행사해도요, 조서받고 집에 가요. 그게 바로 여청계라 그러거든요. 여청계에서 그 일들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형사계로 넘어가고 애들이 정말로, 제대로 조사를 받고, 이런 법의 무서운 거를 봐야 되는데, 이 여청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중요한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냈어요. 중요한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한번 좀 들어보세요. 최근 부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폭행한 사건 참 충격입니다. 오늘은 강릉에서도 이 10대들이 6명이 7시간 동안이나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이런 사실이 또 알려졌네요. 날로 잔혹해져만 가는 10대들의 범죄. 이러다 보니까 소년법 개정 내지는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높은데요. 잘이 문제 들어보세요. 한번 이해가 갈 짚어봅니다. 거예요.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이 강력 사건의 이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예, 소년범죄를 처벌하는 나이를, 내려서요. 지금 예. 촉법소년도 지금 처분이 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그 소년범들의 잔혹성도 점점 심화되는 게또 맞습니까? 잔혹성보다는 상습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정확한 얘기일 거예요. 상습성. 이 아이들이 초범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결국에는 그와 같은 이제 폭력 행위를 하다가 결국 힘겨루기 같은 목적으로 예. 지금 SNS 상에 이제 폭력 장면을 찍어서 퍼뜨리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부산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예. 집단 폭행이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폭행 현장을 동영상을 찍거나 사진을 찍어서 여기저기 퍼뜨리고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보통 이제 10대들은 집단 범죄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이게 동조 성향이 높고 또 아이들이 뭐 또래들과 응집력이 높다 보니까 혼자 단독범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하는 범죄들이 훨씬 다수이고요. 예.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성인들은 단독범이 많지만 10대들은 많은 경우에 융간 사건처럼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성폭력을 저지르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아하. 보면 10대 범죄의 특징이라고도 볼수 있고 예. 또한 가지는 아직까지는 본인의 이제 어떤 비행과 연관된 범죄와 연관된 습벽, 뭐 개별적인 습벽 같은 것은 완성이 되는 단계라기보다는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경험하는 이런 이제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혼자서는 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은 갖고 그렇게 막 엄청난 짓도 저지르게 되고 이런 특징을 보인다 이 말씀인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책임 소재를 아이들이 명백하게 느끼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뭐 여러 명이 같이 하면 괜찮겠거니, 내 아하. 행동은 묻히겠거니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을 하는 태도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동영상으로 찍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막 여기저기 퍼뜨리는 거는 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보면 과시욕고 나도 쎄다. 뭐그 선배에게 그와 같은 장면을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뭐 자기가 이렇게 내가 힘이 있는 존재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과시하려는 목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SNS 상에서 뭐
톡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대화의 내용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과장해가지고 표현을 많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의 경우 뭐 피 튀기는 게 좋다.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자. 뭐 이런 말까지 하고 각종 도구도 사용하고 이런 심리 뭐라고 이해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뭐 집단이 보통 뭐 집단으로 폭력을 할 때 단독으로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위험 수위가 높아집니다. 일종의 집단 몰입 같은 게 있어가지고 책임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뭐 예. 그런 이제 상승 효과 같은 게 틀림없이 존재하는 거죠. 더군다나 아직은 10대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전부 증거로 남아서 사후에 재판을 받거나 할 때 굉장히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까지는 아직은 짐작을 하지 못하는 네, 그거보다는 네. 오히려 그냥 힘 있는 거를 겨루고 과시하고 이게 아이들한테는 더 중요한 그런 이제 특징들을 보이는 거죠. 자, 이처럼 강력 사건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또 이렇게 잔혹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소년법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이 중죄인 경우는 소년법의 이 형량을 더 좀 높이는 식으로 개정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수정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형사처벌 연령을 뭐 13세든 12세든 낮추는 거는 일단은 아이들의 발달 과정상 적합하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의 추론 능력이라는 게 뭐 예를 들자면 사형 제도가 있으면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사형의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추론을 아직까지 아이들은 하지 못하는 연령대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법의 형벌의 수위를 아무리 높여도 제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발달 단계에서는 사실 무조건 엄벌주의를 집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교도소로 보내게 되면 교도소 환경이 사실은 교육기관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이 이제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 선도 이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교도소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보내도 되겠는가. 네. 어른 범죄자들하고 누범자들하고 다 섞어놔서 얘네들이 교도소 안에서 또 다른 피해를 당할 수는 없겠는가. 예, 예. 이런 것들이 신중하게 고려돼야 될 것이고요. 예. 지금 필요한 부분은 일부 이제 응보적 차원에서 형벌이 좀 높아야 될 사건들이 이제 인천 사건처럼 발생을 합니다. 예. 발생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지금 소년법을 우선으로 적용하는 그런 이제 감경 사안 같은 이런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단서 조항을 달아서 지금 아주 강력한 범죄, 흉악 범죄의 경우에는 소년법이 우선 적용이 되지 않도록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단서 조항을 다는 방식으로 개정을 할 수는 있을 거고요. 예. 무엇보다도 필요한 건 아이들이 비행을 저질렀을 때 즉시 처분을 내리는 어떤 긴급성이 나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 아직은 철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아직은 다 성숙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어저께 폭력을 하고 오늘 뭐 큰 처분을 받게 되는 거 하고 예. 3개월, 5개월을 기다려서 한참 있다가 뭐 작년에 너가 무슨 일을 했으니까 처분을 이제서야 받는다. 이건 사실 경각심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영미법 국가에서는 그 다이버전 제도라는 전환 정책을 굉장히 많이 집행하는데요. 예. 그 전환 정책이라는 것은 입건이 돼서 송치가 될 때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즉시 가는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행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 거죠. 예, 예.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도 처분의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는 이제 그 처분을 할 때 아이들이 아주 취약한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친권을 제한을 해가지고 아이들 보호시설로 보내고. 예. 부모를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이제 강제 처분이 법원에 의하여 내려지기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이들의 비행은 사실 아이들 책임만은 아닐 수 있거든요. 예. 부모의 책임 소재를 예. 분명하게 집행하도록 법원에서 이제 그 다양한 처분을 집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네, 지금 우리 경우에는 모두를 아이만의 이제 책임으로 지금 엄벌주의에 처하라는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렇죠. 예,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재판 받는데 수개월 걸리고 그 수개월 동안은 그 아이들도 교도소에 있게 되는 거죠, 일단은? 네, 구치소에 지금 인천 사건의 경우에도 예. 어른 범죄자들하고 구치소에 섞여 있습니다. 아, 그 기간은 네. 짧게 할수록 좋은 것이고, 그죠? 그렇죠. 교육이 필요한데 그리고 교육 기간을 예.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이들, 그죠? 소년범들뿐만 아니라 부모까지에 대한 교육까지가
법적으로 보완이 돼야 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예, 이거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론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얘네들 악마다. 사실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다 동의를 하는데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교도소를 보내면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성인들과 교도소에서 얘네들이 과연 계도가 되겠느냐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뭐 분통 터지시는 분들도 있고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번 그 부산 여중생 어머니 어머니의 인터뷰를 들어보세요. 예, 어머니가 정말 정말 이 아이들은 제가 왜 분노를 했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떤 폭력 사건이나 이런 게 일어나잖아요. 그 이후에 반성을 90%는 해요. 거의 대부분 나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잘못을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면 굉장히 반성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중요한 건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네 부모 인터뷰 보면 여러분들 더 분할 거예요. 여중생 폭행 피해자 엄마가 사죄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제부터 SNS상에서는 한 소녀의 사진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 소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사진이었는데 알고 보니 한 살 위의 여학생들에게 무차별 집단 폭행을 당한 거였습니다. 가해 여학생 5명은 근처 공사장의 철골, 소주병, 의자까지 동원해서 1시간 반 동안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리고 그 사진을 찍어서 다른 친구들과 돌려본 거죠.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을 금지하자 이런 온라인 청원운동으로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자, 우선 사건의 정황을 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를 익명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어머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병원에 계시다고요? 네. 예. 딸아이 상태는 어떤가요? 계속 잠만 자고 있어요. 어제는 뭐 하루 종일 수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수치가 낮아진다고 수혈했어요. 피가 워낙 머리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피가 모자른다, 수치가 떨어진다, 뭐 백혈구 적혈구 이런 수치가 떨어지는 모양이죠. 그래서 수혈. 네. 예, 예.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뭐 밥도 먹기 어려운 상태인가요? 밥은 먹을 수도 없는 상태예요. 다 찢어져가지고 집어넣은 상태라서 아예 먹지를 못하고 죽종도. 입안이 다 찢어져서. 예. 네. 죽도 제대로 못 먹어요. 밥은 다 흘러내려요. 다 뭐 입을 제대로 못 불리니까. 밥을 넣으면 다 흘러내리는 상태. 네. 원래 아는 사이였던 겁니까? 같은 학교 선후배 뭐 이런? 다른 학교 애들이고. 이거 사건 있기 전에 두 달 더 된 사건 있어요. 제가 듣기로 거기서 처음 알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 2차 폭행이고. 두 달 전에 1차 폭행이 있었는데 그 1차 네. 폭행의 계기가 된 그 사건, 그게 네. 이제 첫 만남인 거군요.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예, 그건 무슨 일이었습니까? 선배가 그 남자친구랑 연락한다는 이유로 애를 불러내서 이제 때린 거예요. 1차 폭행하고 나서 그걸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번에 또 불러내서 일종의 보복 폭행을 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 이후로 그렇게 조폭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무차별 폭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그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학생 중에 한 명의 진술을 어머님이 녹음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파일을 저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듣고 판단해 보시죠. 잠깐 들으시겠습니다.
그 골목에 애를 무릎을 꿇친 다음에 신발로 애 얼굴을 막 밟는 거예요. 막 슬리퍼 날라가고 이걸로 막 분이 안 풀린다면서 막 쇠파이프 같은 걸 가져오라면서 시키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것도 그냥 보통 쇠파이프가 아니라 끝이 날카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애 머리를 내리찍으면서 그것도 엄청 세게 계속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병 같은 걸 가지고 오라면서 그 애 머리에다 소주병으로 내리치는 거예요. 눈물에서도 피눈물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비타오백병 아시죠? 그러니까 그 단단한 걸로 애 머리를 치는데 안 깨진다면서 그걸 계속 때리는 거예요. 아, 예, 참, 예. 들으면서도 귀를 의심할 정도의 진술인데요. 폭행의 현장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학생도 그냥 단순 목격자인지 가해자인지는 아직 뭐 정확치 않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 중에 한 명의 예, 증언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폭행을 한 후에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폭행은 이어졌다고 합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죠. 계속 막 애 피 흘리니까 피 냄새 좋다면서 막 더 때리자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애가 순간적으로 잠깐 정신을 잃은 거예요. 눈이 약간 풀리는 거예요. 눈이 풀려있으니까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말리는데 어떤 이가 맞은 것도 기억 못하게 때리자면서 그러면서 때리는 거예요. 언니들끼리 어차피 이거 살인미수인데 그냥 살인미수인데 어차피 살인미수인 거 더 때리면 안 되냐면서 애를 죽을 때까지 밟는 거예요. 그래 막 애 보고 일자로 누워라 엎드려 받쳐 해봐라 이러면서 그리고 좀 애한테 좀 성적으로 안 좋은 말을 했었거든요. 막 여기 남자 불러줄 테니까 그거 하면은 풀어준다면서 그런 식으로 애한테 뭐라 뭐라 한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다니까 또 때리면서 아 참 이 이걸 어떻게 이게 정말 중학교 학생이라고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의 폭행인데 딸아이는 이 순간을 지금 기억합니까? 대화는 별로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말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네. 계속 잠만 자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지 않고 있어요. 이런 폭행이 이루어졌는데 그냥 그 가해 아이들을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낸 건가요? 지난번에는 뭐 이번에도 그냥 보냈는데 저번에는 그거보다 약했는데 보낼 수밖에 없죠. 아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냥 경찰서에서 뭐 간략한 조사하고 훈방 조치 이런 건가요? 예, 다 훈방 조치야. 다 훈방 조치. 미성년자라고 다 훈방 조치 시켰대요. 이게 만 14세의 청소년이기 때문에 만 14세면 사실 형사법상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의 대상은 됩니다. 다만 소년법 적용을 받아서 구속이 어렵고 중형도 내릴 수 없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어머니? 네. 그렇죠. 애가 그만큼 다쳤는데 왜 이게 훈방 조치냐, 왜 애들을 보내느냐. 그 아이들, 그 가해 아이들은 그러면 지금 뭐 사죄 전화나 뭐 이런 거는 오긴 와요? 전혀 없어요. 거기도 없고. 그리고 인터넷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지네들 반성하고 있으니까 글래려라 역고소한다고. 아, 그러니까 지금 반성의 기미가 사실은 그쪽에서 아예 없죠. 아예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이 처벌도 뭐 쉽지 않은 상황, 가벼운 처벌이 되는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여론을 지금 분노케 하고 있는 건데 어머님은 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하세요? 처음에 이따 끝까지 가보려고요. 끝까지 가본다는 게 무슨 말씀? 애들이 말하잖아요. 음성파일에 어차피 살인 미수인 것도 때려대지 않나. 이게 애들이 할 말이에요. 진짜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인 거. 그런 걸 제가 겪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 너무 속상해요. 지금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온라인상에 소년법 강화하자라는 그거 알고 계시죠 어머니? 네. 그냥 그 법이 없어지고. 다른 애들이 더 이상 피해 안 갔으면. 알겠습니다. 아, 오늘 어려운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피해 학생의 어머니를 연결해봤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번 사건은 청소년들이 저질렀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잔인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년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에는 나흘 만에 7만 명이 넘게 서명을 했을 정도입니다. 자, 지난 7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분이 계세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이어서 연결을 해보죠. 아, 표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CCTV 보면서 저는 뭐 끝까지 참아 보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보니까 엄마가 좀 무기력한 것 같아. 이게 벌써 두 달 전에 한번 이런 폭력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엄마가 너무 착하거나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엄마가 좀 더 세게 나갔고 1차 폭력이 있었을 때 그 가해자들을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좀 엄마가 좀 무기력한 모습을 좀 물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일을 다니셔서 그럴 수 있겠지만 아이와 엄마가 이렇게 좀 뭔가 그 아이가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것은 엄마와 아이가 지금 대화가 없는 상태고 엄마가 뭔가 지금 아이에게 지금 무관심한 것 같아. 좀 뭔가 좀 엄마가 좀 무기력하신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CCTV 영상 공개되기 이전에도 이미 피해자의 사진을 가해자들이 유포를 시켰고요. 예, 예.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만 보더라도 도저히 그냥 보고 있기 힘든 처참한 모습이었죠. 사춘기 때잖아요. 내가 오늘 내 방송에서 뭐라 그랬어? 사춘기 때잖아요. 그런 가장 무식한 교육 방식에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내 방송 들은 사람들. 사춘기 때는 아무 때나 그 싸우고 그래? 너는 헛소리하고 앉아있어. 마치 뭐 외국의 어떤 전쟁 참상 사진 보는 것 같았고요. 예. 특히 야간에 4명으로 지금까지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흉기들을 들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그리고 그들이 뱉은 말들을 보면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그건 살인미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사람이 죽어도 뭐 어쩔 수 없지 않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것이 담겨 있거든요. 예,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짜 교육 현장에서 실전이에요. 실전. 제가 직접 여러분들 수많은 아이들을 직접 현장에서 지도해보고 부모들을 만나본 결과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에게 촌지를 줘야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 옛날 소리 하지 마시고요. 촌지 받는 선생님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교육계에서 없어진 건 촌지예요. 초등학교는 모르겠는데 중고등학교는 촌지 없어요. 네, 어서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이건 뭐 나이와 연령을 떠나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 행위입니다. 예, 그 머리를 뾰족한 철근으로 계속 찍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네네. 찢어지면서 거기서 피가 흐른 건데 네. 이 정도면은 이게 성인 간에 벌어졌어도 강력 범죄입니까? 성인 간이면 좀 다릅니까? 어떻게 되나요? 아니죠. 그 성인 간이건 성인과 청소년 간이건 청소년 간이건 간에 예. 그 범죄 행위에 있어서의 그 부분은 없거든요. 그 객관적인 피해와 범행 의도, 예. 범행의 방식에 따라서 나뉠 뿐이고요. 지금 이 사건에 있는 그대로의 법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아야 되고요. 예. 야간에 무기 등을 휴대하고 사용해서 예. 두 명 이상이 행한 그렇죠. 상해죄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그렇죠. 조금 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해자들이 한 이야기들까지 하면 사실상의 예. 살인미수로도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이제 성인들이라고 한다면 예. 아마도 그런 법 적용까지도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그런 청소년에 대한 미온적인 그렇죠. 인식과 관행 때문에 가급적 법을 좀 약하게 적용하려. 그랑님 오늘 미쳤어요? 응? 오늘 미쳤어요? 정신 나갔어요? 정신병자 같은 채팅을 쓰고 그래. 응? 무슨 피냄새가 무관가... 정신 나간 사람 같아 하는 짓이. 저는 관행이 있어서 그렇죠. 일반적으로 하면 이 정도면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될 것이다. 근데 네네. 지금 이제 소년법에 이 아이들이 적용됩니다. 예. 이제 가해자가 4명인지 5명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5명이 네, 현장에서 네. 보이는데 이제 한 명은 그냥 네. 목격만 한 건지 아니면 이 아이도 가해를 가담을 한 건지 나중에 뭐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네네. 적어도 4명은 가해를 했다. 4명 중에 한 명은 만 14세 미만이랍니다. 네, 네. 3명은 만 14세랍니다. 예. 소년법에 의하면 여러분 만 10세 미만이면 어떤 법적 제재도 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네. 만 10세에서 13세까지는 보호 처분은 되죠. 예. 네. 형사 처벌 불가능. 네. 만 14세에서 18세까지는 형사 처벌 됩니다만 성인보다는 감형해 주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3단계로. 이번 가해자들은 만 14세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3명은 형사 처벌 대상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형사처벌 대상이긴 한데요. 소년법상에 우선 검사에게 예. 조건부 기소 유예라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그래서 검사가 만약에 이 청소년의 경우에 예, 소년법 예. 적용 대상이 18세 이하의 경우에 예. 이건 형사처벌 안 해도 되겠다. 대신에 검사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예. 선도를 위한 교육이나 어떤 뭐 보호를 받아라.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형사 기소를 하지 않고요. 기소 유예를 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게 이제 소년범에 대한 감형 제도인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감형 자체가 아니죠. 아예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형사 처벌 대상이라 하더라도 예.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검사가 이 사건은 우리가 다루기보다는 나이가 어리고 하니까 예예. 소년 법원으로 보내는 게 낫겠다. 이러면 소년 법원으로 송치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러면 법원의 소년 전담 판사가 늘 이제 그 청소년 폭력 이런 것들을 다루는 판사죠. 예. 이분이 이제 뭐 화해 권고를 한다든지, 혹은 1호부터 10호까지 우리가 잘 아는 소년원 보내는 거나, 보호 관찰이나 수강 명령이나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소년법 자체가,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해서 좀 처벌을 탈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과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에 법안 하나 발의하셨어요. 네네. 법안. 그 어떤 내용입니까? 그 지난 7월에 발의한 법안은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개정한 법안이고요. 예. 그 법안은 지난 그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 아시죠? 예, 예. 그 사건에 있어서 그 소년법 59조 때문에 무기징역형 대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5년 이하로 그다음에 특정 강력 범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20년까지만 선고를 할 수 있도록 내려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개정해서 예. 소년법의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고요. 예. 이것만으로는 이번 사건 같은 일반적인 청소년 강력 범죄에는 다 적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속으로 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도 역시 소년법 특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년법상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안, 12세로 낮추는 안하고 그리고 이러한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의 요건을 강화하고 예. 그다음에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개정안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년법이 뭐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사건 터질 때마다 있었지만 네네. 지금까지 유지된 이유는 뭐냐면 청소년들은 아직 판단에 있어서 미성숙한 존재라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네, 맞습니다. 형을 길게 산다고 해서 얘들이 반성하고 개선이 되면 모르는데 그저 낙인 찍어가지고 사회로 내보내면 더 반사회적이 돼서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커진다. 네. 그래서 교육과 양육에 더 방점을 찍는 게 사회로 봐서도 유리하다.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세계 아동인권보호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예, 예. 그 인권 아동인권보호협약에 있는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보호 특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소년법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이제 피해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미약한 처분이나 혹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예. 어차피 우리는 처벌받지 않아라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피해자를 오히려 겁박하고 보복하는 행위들이 생기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보호만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범죄, 예를 들면 인천 사건, 부산 사건 이런 네. 경우에는 좀 차별적으로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는 이게 방점이군요. 아예 없애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선진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무조건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을 경미하게 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범죄의 의도 그리고 집단성, 폭력성, 가학성 이런 것에 따라서 비록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피해자 보호 또는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 보호 측면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보호 교화를 위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제가 어머님하고 인터뷰 중에 중간에 들려드린 녹음 파일은요. 어머님이 직접 녹음을 하신 겁니다. 예, 어머님이 그 가해 학생 중에 한 명을 불러서 직접 녹음한 파일을 저희에게 제공해 주신 거라는 거 요거 말씀을 드리고요. 표창원 의원님 그 법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줄게. 그,
그런 거 있잖아. 학생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잖아. 그치? 담배를 피면, 그건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어? 진짜, 아유. 저기, 지도를 할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고등학생들 10명 모여 있어서 와갖고 담배 다 끄게 해요. 담배 다 끄게 해요. 우리는 지도 방법을 아니까. 가갖고, 야, 이 새끼야! 이 새끼들, 아무도 고등학생 새끼들 어디서 담배를 피워? 이러면 바로 아이들은 저항을 해요. 어느 고등학교야? 이런 식으로 다가가고, 응? 어느 고등학교야? 라고 다가가고, 담임 누구지? 여기 생활지도부가 제대로 안 하네. 뭐 이렇게 하면 애들이요. 걱정 지네가 꺼요. 니들 여기서 담배, 이름 뭐야? 딱 이름을 적어요, 나. 저 같은 경우. 이름 뭐, 일로 와, 이 새끼야. 어? 일로 안 와? 이러고 딱, 이제부터 이름을 딱 적으면, 애들이,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애들한테 욕하면 안 되고요. 일로 와봐. 일로 와갖고, 이름 뭐야? 학교 안 다녀? 학교 안 다녀도 미성년자잖아. 너는 학교 안 다녀? 그럼 너는 경찰서로 가자. 112에 전화해.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은 112에 전화를 해. 그 나머지는 학교로 넘기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세요. 야, 이 새끼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할 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도할 줄 몰라서인데, 저는 10명도 지나가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담배 끄고 다 가요. 저 같은 경우는 애들 일도 아니지, 그런 건.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 새끼가 아니라고 말들 함부로 하지 마시고 내 새끼가 아니라고 말들 함부로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다? 뭐냐면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 중에 경찰의 자녀가 있어요. 지금 경찰 자녀가 여러분들이 누군지는 밝혀지겠지만 이 폭력 가해자 중에서 경찰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제가 좀 보니까 이 폭력 학생들 중에서 경찰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들 함부로 하지 마시고 난내 자식이 저랬으면 전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남의 얘기라고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마시고,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저렇게 아이들을 폭력적으로 만든 것도 이 사회예요. 내가 볼 때는, 저렇게 아이들을 폭력적으로 만든 것도 대한민국의 교육에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거고,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의 잘못이지, 애들만 나무랄 일도 아니에요, 제가 보면. 아이들이 저렇게 폭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도 잘못된 거고, 그래갖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인성을 가르쳐야 될 교육의 현장에서 경쟁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경쟁에서 낙오되는 애들은 결국 저렇게 삐뚤어지게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그렇죠.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나는 아주 이번 기회로 또 다른 2차, 3차에 말 못하는 피해자들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이걸 사회적 문제로 봐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당부드릴게요. 유독 저 아이들의 문제로 보지 말고 우리 전체 이 교육 현장의 이 사회적 문제로 봐야 돼요. 이번 사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적어도 우리 방송에 어떤 상식과 정의가 있는 분들은 이 문제를 저 폭력을 행사한 저 아이들의 문제로 국한되지 말고 이건 사회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테고, 폭력을 가한 애들도 있었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교육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좀 뒤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한 시간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랑 때려 죽이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마음 같아서는 때려 죽이고 싶지만, 우리 전반적인 이걸 사회 문제로 봐야 되지, 어떤, 어느 중학교더라? 창녕 중학교? 그 중학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예, 지금부터 하는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그 요즘 제가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얘기 좀 몇 가지 하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 문재인 대통령 발언 자제 발언을 좀 자제하는 배경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장에 들어와 곧바로 오늘은 모두 발언 없이 바로 회의 안건 보고와 논의에 들어갑시다 라고 말한 뒤 비공개 회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어떤 그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이슈 등 국정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던 터라 대통령과 참모들이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생략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인데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생략 배경에는 대통령 메시지가 과잉 노출되고 있다, 왕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참모들의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임 초기에 가뜩이나 청와대로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국내의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발언이 나오자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총리나 정부 부처, 집권 여당의 존재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모두 발언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미국, 중국, 일본 대사의 대통령 최측근 내정한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조윤재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초빙 교수와 노영민 전 의원, 이수은 경남대 국제관계 관계학과 교수를 각각 미국과 중국, 일본 주재 대사로 내정을 했고요. 북한이 계속되는 핵미사일 도발로 주변 주요국가들과 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취임 뒤 112일 동안 고심한 끝에 모두 전문 외교관이 아닌 대통령 최측근으로 내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조윤재 주미대사 내정자는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의 소장을 지냈고, 여러분들 잘 아는 노영민 주중대사 내정자는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장을 지낸 캠프 출신의 핵심이며, 이수은 주일대사 내정자 역시 대선 캠프의 국민성장위원회 외교안보 분야 자문위원을 지내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안희정 당권 도전 소문. 안희정 충남지사 주변 이야기를 종합하면 안 지사는 도지사 3선 불출마를 어느 정도 결심한 상태이며 그 다음 행보에 대해서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 측근들 사이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게 될 재보궐선거에 출마해야 한다는 소리가 이어지는 상태라고 합니다. 출마 지역이 충청권이냐 아니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냐에 따른 시각차도 지금 있는데, 직접 당권 도전에 나서는 것도 한 방법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재보궐선거 출마 지역 선택에 따른 고민과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 위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직접 당권 도전이 최선의, 그러니까 재보궐선거에 나오지 않고 직접 당권 도전을 하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안 지사가 내년 재보궐선거에 불출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불출마를 하고 당권에 도전하는. 안 지사가 재보궐선거에 불출마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은 물론 전국을 돌며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에 기여할 수가 있고, 여사를 몰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냐면 재보궐선거에 만약에 안 지사가 안 나가게 되면 오히려 지원 유세를 다닐 수 있다는 거야. 재보궐선거에 안 나가면 지원 유세에 다니면서 오히려 자기를 전국적으로 좀 알리면서 당권 도전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뜻이죠. 민주당 의원들 TK를 향해서 애정공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4일 대구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걸쭉한 경상도 사투리를 점하다 TK와의 인연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대구 출신 조웅천 의원은 정치 환경을 보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고향이 바뀐 게 없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하면서 지역에서 색안경을 끼고 민주당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TK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13명에서 14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만약에 재보선을 나갔다가 안희정이 떨어지면 정치적인 타격이 사실상 크잖아. 근데 재보선에 오히려 안희정이 한 발짝 더 큰 정치인이 되려면 재보선에 나가지 않고 오히려 당대표 출마를 결심할 경우에는 딴 지역구에 있는 재보선에 지원 유세를 다닐 수 있잖아. 그치? 지원 유세를 다닐 수. 혹시나 만에 하나 떨어질 경우에는 정치적 타격이 굉장히 큰데 오히려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 재보궐 지원 유세를 다니고 그 다음에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면 모양새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죠. 예, 대구 출신 이재정 의원은 홍일학 특위 위원장의 TK 사랑을 깜짝 폭로하기도 했는데 이날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TK 지방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재정 의원은 홍일학 위원장이 평소 대구지역 신문을 다 스크랩해서 각 의원실에 보내준다. 논설까지도 꼼꼼히 챙겨준다. 그걸 우리가 보면서 TK 현안에 대해서 체크한다. 덕분에 오늘 TK 지방의원들이 말씀하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우리 의원들이 다 공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재정 의원도 여러분들 저거거든요. 대구. 돌아온 최재성, 여의도가 들썩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6일 만에 백의종 군을 선언했던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의도에 복귀했죠. 추미애 대표가 당산화 정당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 지난 5월 9일 대선 이후 자맹을 깨고 활동의 기지개를 켠 것인데 범주리인 최 위원장은 추미애 대표와 가까운 추미애 대표와도 가까운 사이고 정발위는 추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오랫동안 구상한 이른바 추미애 혁신안의 핵심인데 애초 명칭은 혁신기구위원회였으나 당 내부에서 새 정부 출범 초반 혁신기구를 왜 만드냐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정발위로 변경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추미애 대표와 가까운 최 위원장을 앉힌 것인데 이런 정권 교체 직후 추미애 대표가 단행한 100만 권리당원의 운동과 일맥상통한다고 하며 추미애 최재성 라인이 공천권 장악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합니다. 야권 연대의 움직임이 솔솔하다.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죠. 국회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야권에서 연대론이 불고 있는 모습인데 여야 4당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특히 바른정당을 고리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인데 향후 전국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바른정당의 김무성, 강길부 의원과 한국당 정진석, 정갑윤 의원 등 중진들이 주축으로 된 열린토론 미래는 보수야당뿐 아니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까지 발족해서 결국은 지금 3당 핵심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 문재인 정부 맞상대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취임 첫날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자격 논란을 제기하면서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표방한 싸우는 야당론 연장선에서는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지만 속내는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로 만들려는 셈법이 깔려있다는 분석이고요. 야권이 지르밀려는 지금 문재인 대항마 이미지를 구축해 범야권 대표주자 입지를 구실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지지율로 고경 행진을 하면서 사실상 문재인의 버금가는 대항마가 야권에 없다 보니까 야당이 저렇게 지지율 회복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 그거를 좀 제가 예전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그거 얘기 여러분들이 좀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요거만 하고 끝낼게요. 예, 문병호 전 의원 안철수 대표 등극으로 호재. 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선출되면서 최측근 인사인 문병호 전 최고위원의 힘이 실리는 모양새인데 내년 인천시장 선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안 대표가 위기일 때마다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핵심 측근이죠. 최근까지도 안 대표 경선 승리를 위해 중앙당에서 주로 활동해 왔는데 다음 달 초 대표를 맡고 있는 생생포럼 사무실로 전진기지를 옮긴다고 합니다. 이젠 내년 지방선거에 힘을 쏟기로 한 것인데 앞으로 생생포럼을 중심으로 매주 정책토론회를 열어 인천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문병호 최고위원은 앞으로 중앙당에서 사무총장, 지명직 최고위원 등을 맡을 것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당 안팎에서는 문 전 최고위원이 인천시장이 단독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 대통령 기념식의 중고 시세가 화제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념식회가 품귀 현상을 유지하면서 4만 원짜리 중고 시장이 20만 원, 심지어 50만 원까지 형성 중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대략 29만 원 선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식회는 33만 원에 거래된 바 있고 최근 올라온 가죽 시계, 여성용 시계는 50만 부르는 게 갑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식회는 5만 원 수준이지만 노벨 평화상 수상 직후 제작한 기념식회는 이보다 두 배 비싼 10만 원 정도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예, 오늘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예, 감사합니다.